1년 전 5월 17일 강남역에서는 300여 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가 7년 만에 7천여 건이 발생하는 한국 사회. 하루가 멀다 하고 애인에 의해 남편에 의해 폭력에 견디다 못한 여성들이 살해되어야 하는 사회. 어느 평범했던 금요일 저녁. 지금 이제 강남역 사건 1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이 이제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구호로 자신의 슬픔과 공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일이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구조. 만들기 위한 정책이든 문화든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신의 일이 아니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은데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고 무조건 묵인하고 그냥 사람들이 저거 혐오범죄 아니야 그냥 원래 저 사람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이게 아니라 분명한 여성 혐오범죄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